잘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니 지금 MMA 리그에서 레드카펫에 일을 달았다는 느낌 맞아 드는 건 멋진 스타일인데 어디에 포인트를 주신 건가요? 네, 사실 저희가 이번에 MMA 출연 자체가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레드카펫 때부터 뭔가 정말 클래식한 느낌을 좀 좋아해야겠다. 그래서 저희 의상을 보시면 이게 넥타이를 입은 멤버도 있고 그냥 보호타이를 입은 멤버도 있는데 턱시도의 클래식한 오리지널 느낌을 좀 둘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그래서 그렇지 막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정답입니까? 정답입니다. 와 좋습니다. 그리고 런쥔 씨 오늘 좀 새로운 무대도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완전히 색다른 모습 보여주실 것 같아요 무대에서. 네 맞아요. 저희가 이제 또 MMA 처음 나오는 만큼 또 굉장한 드림과 다른 색깔, 드림의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싶어서 보여주셨는데 한 30까지 지나온 것 같아 그런 느낌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 그러면 사실 아까 마크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2023년 MMA 창성의 처음이잖아요. 기분이 어떠신지 좀 소감을 다른 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어떤 멤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? 저희가 MMA에 정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연하는 만큼 저희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MMA 정말 12월 1일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2일인데 하여튼 정말 12월에 딱 초부터 뭔가 이렇게 MMA를